바꾸는 콘서트 제가 맡은 신 이수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죠. 자 오늘 여러분들의 정말 그 좋은 곡과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성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실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간절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니스트 김소인 교수님, 마이클 히터급 스미스의 더 기빙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를 크게 한번 하시죠.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주님의 기쁨 대리.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 아, 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곡을 연창해 주셨는데요. 나중에 부른 모엔이라는 분은 프로듀서이고, 그리고 기획사 부사장이시고,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시면서, 그리고 너무나 많은 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인데, 그분의, 작곡한 분의 그 뜻을 참 우리 교수님께서 잘 읽어낸 것 같지요? 네. 나의 모든 소유, 나의 모든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는 그런 귀한 내용이었죠. 다음에는 김충환 교수님, 바리톤의 김충환 교수님이신데요. 세자로 프랭크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하늘에 만나죠. 나오셔서 우리 김충환 교수님은요, 지금 여기에 나오신 모든 교수님들이 다 그랬지만 훌륭한 공부하시고 또 외국에서 다 공부하시고 지금 현재 교수님들이십니다. 일일이 제가 소개시키지 못하지만 여러분 아주 한국에서 두째가라면서는 그런 세계에서도 제일 가는 그런 교수님들이세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시죠? 네. 네, 교수님 나오시겠습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 크게 박수로. 예, 갑자기 저만 이렇게 가찬의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목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아서 목이 좀 쉬어 있습니다만, 세자르 프랭크의 생명의 양식 바니스 안젤리쿠스를 우리 플루티스트 임수현 교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해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 교수님 계속 이어서 삼양의 곡을 그죠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안 한 지가 그냥 조금만 6절까지 있는데 3절까지만 그냥 할게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의 시 Let there where a man that should
the song de David.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L'Éternel mon berger et je manquerai de rien. Grâce à lui, je me repose dans des prières verdoyantes.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두시며 et c'est lui qui me conduit au bordier du camp.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et il me revigore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Et pour donner de son nom, elle me conduit sur le droit chemin. 여기까지 다시 한번 웃음을 크게 한번. 두분 실력이 상당하죠, 여러분? 아, 네, 아주 귀한 선생님이셨어요. 우리 사모님께서 저번에 대담을 같이 할 기회 있었는데 아, 정말 우리 사모님 귀하시고 순수하시고 믿음이 아주 돈독하세요. 자, 우리 귀한 남편 되신 은 목사님, 꿈넘어 꿈교회 김헌수 목사님, 오늘 5분 메시지가 있으시겠습니다. 아, 영광입니다. 이렇게 귀하신 분들, 아, 평소에 이렇게 뵐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정말 한번 들으려면은 엄청난 비싼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교수님들, 한두 분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분들 오셔서 아름다운 찬양 너무 감사하고 영광이고 고맙습니다. 아, 또 이게 촬영도 하니까 제가 모든 건 다 약하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가장 아름다운 여인 누구일까요? 우리 모두 알다시피 어린아이, 젖먹이는 엄마의 모습, 정말 아름답고 존귀하고 귀하고 가치가 있죠.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 무엇일까요? 많은 소리가 있지만 오늘날 그러한 소리들 때문에 상처받고 아픔이 있지만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꿈을 주는 아름다운 소리, 멋진 소리, 찬양이잖아요. 오늘 시간 이 아름다운 소리 찬양으로, 그런데 이 찬양의 노래 소리가 사람들을 위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 최고의 값지고 최고의 자랑스러운 아름다운 소리, 아름다운 노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니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너무 자랑스럽고요. 그래서 시편 96편 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누구에게?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누구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더 나아가서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무엇을 전파한다고요? 구원을. 오늘 시간도 열방의 축제 들어와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며 선포하는데, 우리 귀하신 사랑하는 우리 교수님들 주신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따라서 그 아름다운 최고의 목소리로, 아름다운 최고의 악기로 날마다 구원을 전파하며 구원을 선포하며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는 우리 귀하신 교수님들, 또 우리 함께한 우리 꿈넘어 꿈가족들, 정말 자랑이고 은혜여 축복의 이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노래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것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지.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날마다 구원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선포하지만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찬양으로 찬송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며
구원을 전파하는데 이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라고 하셨기에 날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구원을 선포하는 귀한 찬양이 우리 교수님들 우리 함께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이 땅에 가득 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고맙네요. 하나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여인 전복이는 엄마, 아름다운 소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의 소리, 가장 아름다운 모습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잠자는 모습. 에이 무슨 소리요? 잠자면 침도 질질 흘리고 입도 허벌리고 너무 잠자는 모습 아름다워요. 어린아이가 새근새근 잠자는 모습.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하루 종일 일하고 밤늦게 피곤을 이기면서 잠자고 있는 모습. 왜도 아름답냐면 잠을 자고 나면 아침에 힘이 나고 생이 솟아서 피곤을 다 씻어버리고 새로운 힘과 용기 가지고 생활을 맞이해서 주신 사명 따라 열심히 일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갈 수 있고 무한대로 뻗어나갈 수 있기에 그 잠은 꼭 필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모습 여러 가지 잡념과 생각 속에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모습 참 어렵죠? 밤잠 못 이루는 불면증의 그 모습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하루 맨등을 수고하고 잠자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날마다 이 아름다움의 푹 쉼과 안식의 잠이 매일 밤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잠을 자다가 반드시 우리 인생도 마지막 70, 80, 90, 100년 끝나다가 잠을 자는데 세상 싸우던 그 잠을 자는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장례식을 치는데 NO! I don't think so.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례식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고인이 아니라 죄수가 있는 수의를 입고 꽂고 묶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잠을 자기에 왜 주님 오실 때 다시 부활하고 나의 이름 부를 때 다시 부활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일어난 것처럼 나 부를 때 나의 이름 나 부를 때 나의 이름 나 부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 다시 언제 나 부를 때 우리의 죽음은 비참한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 다시 보내서 영원히 영원히 하늘나라 가면 뭔만 있어요? 찬양만 있어요. 24장로와 함께 마음껏 영화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위와 능력을 찬양하며 그 놀라운 구원받아 그 축복의 자리에 영원한 자리에 우리 모두 차지할 수 있기에 우리 육신의 잠자는 것 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죽음으로 고인으로 처리하는 이 모습 저는 동의할 수 없고 저는 목사로서 도저히 화가 나고 분노하고 견딜 수가 없어서 기독교 장례 이런 좋은가?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장례 성경적 천국 환송 천국 환송 예식성 또 영문판 제가 감히 한국식의 최초로 책을 집필하고 우리는 죽음이 아닌 잠자는 것으로 영원히 사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가 있는 수위가 아니라 천국 예복을 입고 제사하는 새마포을 입고 고인이 아닌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하늘 시민 천국 시민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양이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과 건너가 만나니 그 찬양도 중요하지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이런 찬양 부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곳에는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만 그 주님의 세계에서 여기서는 그런 모습으로 찬양을 만들고 사랑하는 제 딸 김선 교수가 천국 찬양의 CD도 만들어서 시중에서 애용 배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이 시간 너무 아름다워요. 왜?
이 아름다운 노래로 소리로 찬양할 수 있고 또 아름다운 이루어질의 영광 올리는데 이제 우리 모두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그날 가장 비참한 혐오스러운 꼭꼭 묶이는 수위의 그날 비참한 모습이라 그날까지도 아름다움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아름다움으로 아름다운 마지막 유정의 미를 거두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정말 아름다운 찬양의 삶 아름다운 마지막 부활의 삶 잠을 자는 모습 되어서 최고의 새 최고의 삶 최고의 교수님 최고의 구원받은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역시 저는 제가 태어나서 드레스를 처음 입어봤거든요. 너무 어색해요. 이 모습이 좋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김원수 목사님은 기독교 문화 미래고 좋은 가. 아, 그래서 성경적으로 장례식이 아니라 장례식 곡이 아니라 천국 행진곡으로 바꿔야 된다. 아, 그런 운동을 펼치시는 선구자세요, 여러분. 상당히 귀하시죠? 네. 자, 제가 잠깐 신앙성이 빠졌는데 시편 24편을 잠깐 낭송해 드리고 우리 귀한 김충현 교수님하고 강남희 교수님의 마침 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쾌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숨기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소시에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이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니라.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여호와여 정직한 자 누구며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도다.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여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며 내 말을 내 팔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부유리 여기 있어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혼란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과 환란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죄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함이니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님의 피하였사오니 수치를 당치 말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속하소서. 아멘. 자, 이 시간에는 띄우시겠습니다. 소프라노 강남희 교수님, 바리톤의 김춘환 교수님이십니다. 롤프 레블란의 유레이스미어입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멋진 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박수하시죠. 주님.
그때 유를 있으면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를 세워주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정말 귀한 찬양이죠. 유로의 찬양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잠깐 제가 여기서 에피소드를 제 개인 얘기를 잠깐 하겠는데요. 우리 김춘환 교수님은 몇십 년 전인가요? 한 50년 전이네요. 이렇게 교회에서 유치부 친구였어요. 유치부 친구였는데 50년 만 후에 이렇게 뵙게 됐어요. 그때는 차변을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불렀어요. 내 친구 김중아는 어디로 가니? 주님 따라 가고 싶어 교회로 간다. 이 찬양을 불러서 저는 제 친구인 줄 알았어요. 내 친구 김중아는 그래서 그랬는데 사실 조금 선배예요. 그런데 이렇게 50년 후에 귀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아드님이시고 정말 귀한 친구지 않을 수 없죠? 그렇죠, 여러분? 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찬양을 불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이 길을 통해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한정열 소프라노, 한정열 선생님, 교수님, 소프라노가 있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최덕신 씨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입니다. 10편 63편이네요. 자, 아름다운 모습이네요. 나오셔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박수를 한번 크게. 여호와
어디서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들이 나올까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 저는 아무리 부르고 싶어도 못 불러요. 그래서 참 부러워요. 노래 잘하시는 분들. 오늘 귀한 분들이 이렇게 나오셨는데 임석흠 교수님께서 대기하고 계십니다. 너를 따라하지 아니하리라. 구민지 작곡이죠. 나오시겠습니다. 크게 감사합니다. 불러주셨는데 이번에는 나훈영 곡이
계세요. 이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1953년 그때쯤에서 53년 5월 3일날 작곡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오래된 그런 곡인데 아마 또 색다른 맛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기대해 봅시다, 여러분.
몸이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목이 좀 쉬어버렸네요. 딱 정면에 보니까 회복의 은혜로 행복을 노래하리라. 행복을 노래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건지요. 저는 요즘에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또 새로운 날을 주셨구나 라면서 감사합니다. 또 저희 뒤에 가니까요 플랜카드가 크게 이렇게 붙어 있는데 꿈에 관한 그런 글이 쭉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여기 보니까 꿈은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은 아마 다 아실 테니까 제일 밑에 보니까 꿈이 있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꿈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고 꿈과 함께 일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은 꿈꾸는 자와 동행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신지요. 꿈은 혼자 꾸면 꿈으로 끝나지만 여러 명이 꾸면 그 꿈은 바로 비전이 되고 드림이 됩니다. 아마 이 동탄 지역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는 믿음의 식구들이 그런 꿈을 함께 꾸고 가시는 줄 압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이 경찰 방송을 통해서 찬양도 하고 또 오늘은 이렇게 미리 이제 녹화를 합니다만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함께 꿈을 꾸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드릴 그 찬양은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아마 이 코로나 시기에 가장 걸맞는 딱 맞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찬양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하고 멋진 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들 또 많은 또 신음하는 분들 또 힘든 분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하시기 위해서 귀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경찰 방송 MPBS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또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더 건강하시고 밝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